자, 네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코미팜, 삼성전자, 캠시스, 심택입니다. 코미팜 보도록 할게요. 코미팜. 이 종목도, 정말, 종목 흐름들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종목 왜 쉽냐? 박스권. 횡보 구간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와줍니다. 자, 17,200원에서 13,200원까지 박스권 만들어줬고, 조금 기니까, 한 21,800원? 21,800원까지. 여기 구간 박스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박스권이 21,800원에서 28,400원까지. 여기를 지금 못 들어주는 이유가, 전에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들이 지금 있던 구간이에요. 애매하게 지금 여기서 뚫어줘야 강력하게 움직이고 흐름들을 다시 한번 쓸 텐데, 전에 맞고 떨어졌던 구간들이 또는 못 갔던 구간, 빠지니까 크게 이탈했던 구간, 그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28,400원 부근 이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못 올라가고 아직 조금 간질간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종목, 코미파 같은 종목들은 기다리면 돼요. 수익 구간에서 익절해도 되고, 자,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이럴 때 익절해도 되고, 차라리 내려오는 거한번더 기다렸다가 아니면 올려주는 거. 올려주는 거 매도해도 됩니다. 홀딩 하다가 뚫어주면 홀딩하고, 안 뚫어주면 에이, 그냥 수익 구간이니까 익절하고 나와야지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렵다. 아래 구간에 있어서 내가 21,800원까지도 내가 수익 구간이면은 버틸만 하겠지만, 내가 아직 위에서 좀 매수해서 뭐 약간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부 비중 축소 해주셔서 일부 익절해주고, 내려주면은 좀더 매수했다가 나중에 반등 나왔을 때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다. 코미팜 굳이 어렵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차트도 이쁘고 괜찮은 종목이고, 외국인 매수량도 정말 좋지만, 조금 대응하기에는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대응하시면은 어려울 거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대응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 현금이면 홀딩하세요, 현금이면. 현금이면 홀딩해야 되고, 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이 박스권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 종목이 빠지고,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인데,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3조 원에서 5조 원대 사이를 좀 보고 있어요. 3조 원에서 5조 원. 하향 조정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예요. 증권사에서. 전망치가. 그렇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좀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냥 마냥 쉬운 종목만은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첫 승리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종목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겠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하는 거는 홀딩하는 거. 어차피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기존에 매수해놨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뜨리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안전한 구간은 42,000원, 36,000원까지 자리 주면 더 좋겠지만, 안 준다면 42,000원 부근 버텨주기만 하면은 나중에 잘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나중에 잘 대응하셔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캠시스. 자, 캠시스는 요 마법의 선이 어디 구간인가 한번 보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 여기는 그 행복관 잡고 가야 되겠네요. 딱 정확히 여기 올라와 있네. 딱. 여기서 버텨주면은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좀 있고, 여기서 올라가주면 이제 크게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27,000, 아니 2,700원. 2,700원 뚫어주면 크게 올라갈 거예요. 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근데 2,700원짜리를 못 뚫어준다 라고 하면은 다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런 행복관을 좀 그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애매하게 재미없게 흘러가는 흐름들.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더라도, 뭐, 내가 수익 구간이고 내가 좀 지루한 거못 참는다 하시면 익절하시면 되는데, 손실 구간이고 내가 지루한 거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다. 나 손실보다는 차 그게 낫다 하시면은 그냥 홀딩 하세요. 홀딩 하면 나중에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거고, 내려가면 바로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바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너무 이런 종목들은 횡보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머리가 피폐해져요.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판단이 잘안 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다, 아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횡보관이니까 뭔가 기를 모으고 있구나, 힘을 열심히 모으고 있구나. 겨울잠 자듯이,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이 종목도 좀 쉬고 있구나. 힘을 모으고 힘을 비축하고 나중에 뛰어오르려고, 얼마나 뛰어오르려고 이래? 손절 이탈하면은 에이 탈락구나, 배탈락구나. 그럼 손절하면 돼요. 올라가주면 역시 힘을 비축한 데 이유가 있어. 힘을 비축했으니까 잘 올라가주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종목들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다. 나는 이 종목 이러려고 산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대신에 대응 전략이 있어야겠죠. 대응 전략 이씨.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어려울 게 없다. 자꾸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가주지 마세요. 세력들이 너희 힘들지? 자꾸 어렵지? 힘들지? 손실 나고 있지? 라고 우리들의 정신을 압박할 때 우리는 반대로 반박을 하는 거야. 아니? 난 원래 이런 종목, 이 종목 이러려고 산 건데? 나 기다리는 거야. 너희 올리려고 하잖아. 너희 올릴 거잖아. 나 알고 있어. 하면은 세력들도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하면서 넘길 거예요.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심택이에요. 심택. 자, 심택도 종목이 괜찮아요. 무난무난하게 잘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아쉬운 게 여기 8,300원 부근에서 이제 한번 저항 먹고 떨어진 건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눌러줬더라고 된다. 눌러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7,300원짜리, 7,370원짜리만 이탈 안 하면은 무난하게 올라올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심택도 이 종목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지금 개인들이 자꾸 매수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매수하고 나서 올려줄 때 되면은 또 털어줄 거예요. 털어주고 나면은 외국인 기관 매수해주고 더쭉 올릴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낙폭이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특히 심택 같은 경우에는 그 3D 낸드 그리고 SSD라고 부르죠. SSD. SSD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종목도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7,370원짜리 잘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나중에 수익 좀잘 나오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종목 봤는데, 네 종목 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렇게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잘만 대응하면은 다 무난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좀 있어요.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대응 전략입니다. 대신에 70% 80%인데 물려 있는 거는 이제 좀안 좋겠지만,
약 수익 구간에서 좀 기다렸다가 더큰 수익을 보는 거는 괜찮다. 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